Times. 네, 일단 5구 마지막 시간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전번 시간에도 보셨지만 이거는 네. 방사능으로 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갑자기 대뜸 들어오자마자 네. 냅다 방상에 입혀서 그런데 네. 지난 시간 5구를 보시면 선생님이 뭐라고 프로파일링을 하셨냐면은 이게 피폭된 호머 심슨 에디션이다 그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오셔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냅다 갑자기 피폭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자, 지금 저희는 네, 헤비랠리 그 커스텀 샵에만 진행하는 프로파일링 예. 네,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예. 선생님이 또 매의 눈으로 이 기타는 과연 누가 쳤는가 알아보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냄새 나나요? 탄내나. 탄내. 지난 시간 쇳내라고 했죠. 예, 네. 이게 이 썬버스트에다가 오버로 이렇게 했는데 검은색을 칠했는데 썬버스트 색깔이 막 바뀌어서요. 이게 막 그러게요. 탔어. 그 약간 진짜 그을은 느낌인데요. 예, 그을은 느낌이 이게 진짜 59년도 것도 아니고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오. 이게 보니까 주인이 참 안 됐다. 뭐 안 되지 않았다. 왜 또 안 됐어? 주인이 김문성이야. 네? 김문성이야. 김문성이요? 예, 컨트리보이. 네. 컨트리보이. 예. 컨트리보이 이게 네. 왜 이걸 나와 있죠? 이거 쓰리 썬버스트 오버 블랙 오버 썬버스트를 샀는데 네네. 깨끗한 거 좀 네. 예쁘게 까진 거 네. 그런데 이렇게 친구한테 보니까 무작정 상경해서 컨트리 음악을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상편도 안 좋은데 팔자. 팔자. 팔았어요. 네. 이렇게 소개를 받아갖고 직거래를 해갖고 딱 팔았어. 뭐 건우한테 팔았어. 딱 하고 이렇게 있는데 슈퍼 사운드에 들어가게 됐어. 네. 버리가 괜찮아. 야 이거 괜찮다. 도로 사야 되겠어. 그래갖고 전화를 걸어갖고 저 김건우 씨 그 도로 저한테 팔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쭈뼛쭈뼛해. 아이 되긴 되는데 그게 괜찮으시겠어요? 막 이러는 거야. 집에 불이 난 거야. 아 스토리텔링이 점점 사는 거 같네. 깨끗한 걸 깨끗한 걸 줬는데 네. 이렇게 갖고 왔는데 막 성능엔 지장이 없어갖고 막 고양이가 그 인덕션을 건드렸대요. 뭐야 디테일의 설정이. 아, 네. 그래서 아, 문성이가 다시 샀다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새 거를 샀는데 자기가 이제 그 불을 내거나 이런 건 아니고 팔았는데 그 다시 찾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또 되어 있더라.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좀 남들에 의해 네, 변경이 된 기타들 특집이었습니다. 네. 그 아까 그 두 번 산 기타 있었잖아요. 네, 두 번 산 기타도 있고요. 두 번 산 기타에 피폭당한 기타 있었고요. 네, 하늘에서 떨어진 기타도 있고요. 하늘에서 떨어서 옥수수밭 에디션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컨트리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교훈을 오늘 또 얻게 되네요. 네. 네. 컨트리 뮤직을 하다가 기타를 팔았는데 구매자 집에 불이 나서 네. 네, 기타가 고양이가 인덕션을 건드려서 거의 어떻게 보면 루시엘급의 스토리를 가지고 네, 있군요.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컨트리맨의 예. 다시 산 기타 예, 다시 산 그리고 기타. 이걸로 심기 일전에서 예.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렐릭이라고 볼 수 없는 예, 문이에요. 거의 루시엘 렐릭이에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라디오 액티브 예. 렐릭이었고 이번 예. 시간에는 정말 파이어 렐릭이죠. 예. 불질을 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렐릭. 그래서 문성이 또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아마. 아 이게 멋있게 돼서 건 아니지만 네. 네. 파이어 렐릭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오늘은 좀 어떤 우연한 사건 사고에 의해 렐릭이 된 그런 기어들을 찾아봤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컨트리맨의 다시 찾은 에, 불탄 텔레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네. 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가격은 지난 시간과 동일한 879,000원이고요. 오디오를 싸구나. 네, 메이드 인 USA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도 가성비가 뭐 다행히 뭐 한 자리대로 가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11, 10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아마 웬만하면 지난 시간과 변경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전장 98cm, 무게는 3.34kg, 44+, 2mm, 12프렛 뒷둘레가 79. 같은 뭐 모델이라도 이게 다 다르네요. 개체에 따라서 하나는 뭐 81, 얘는 79, 살짝 다릅니다. 이게 불 타면서 좀 약간 좀 많이 네, 뭐가 없어졌어. 네. 네. 나무가 불에 타면서 습기가 쫙 빠지면서 이렇게 네, 좀 쫄아붙은 느낌 아닐까 네, 그렇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불탄 거 아닙니다. 늘 네. 말씀드리지만 이거 혹시 이게 프로파일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이제 헤비랠릭은 코너 속의 코너로 저희가 이 기타는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농담 따먹기 네, 같은 그런, 그런 거니까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네, 네 오늘 근데 탄냄 나요. 아, 4D네요. 4D 예. 기타. 네, 좋습니다. 자, 12프레디터 79mm. 예. 바디는 더블 바인딩의 투피스 엘더고요.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크 틴티드 2A 그레이드 플레임 커터썸 메이플랙의 59 라지 C쉐입이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의 본너 42mm 너비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플랫 라미네이티드로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9.5에서 12인치로 가는 혼합 공률 241mm에서 305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내로우 톨 프렛, 넥픽업에 핸드워운드 트위스티드 텔레픽업, 브릿지는 5BG 오리지널 블랙가드 텔레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볼륨 원톤 모던 텔레 그리스버킷 톤 와이어링 3웨이 픽업 셀렉터 들어가 있고요. 5863 텔레 브릿지 스레디드 스틸 세들입니다. 에이지드 블랙오버 3톤 선버스트.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제일 난데. 컨트리를 좀 쳐봤는데 네. 컨트리 전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게감이 예, 무게감 원래 바짝 마른 소리 나야 되죠. 탈탈탈탈. 그렇죠. 그러게 또 들으니까 되게 락킹하네요 기타가. 네. 사운드에 되게 잘 구운 예. 마이야르가 느껴집니다. 예. 좋다. 스타비아 맛만.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듀얼리스트. 쫙 달라붙네요. 락킹하다. 진짜 불맛이 느껴지는데. 네. 굿굿굿굿굿
락킹해서 좋네 진짜. 끝으로 갈수록 좋아지네. 네, 뭔가 확실히 지난 시간과는 또 조금 다른, 감칠맛이 느껴지는. 네. 좀 단맛에서 감칠맛으로 네. 좀 넘어온 느낌이에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스시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불맛 텔레 이렇게 주면 너무 뻔하나? 아유, 괜찮습니다. 불맛 텔레 그럼. 네. 아토믹 텔레, 불맛 텔레. 저도 계속해서 아까 뭐 슈가 텔레, 스테비아 텔레, 마이야르 텔레. 감칠맛이 촥촥 감기는. 네. 오늘은 아주 맛들이 명확한. 야, 맛들이 명확한 그런 텔레들을 보고 있습니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8,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81점. 오늘 최고 점수를 주셨고요. 네. 사운드만 1점 올라갔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5, 디자인 17, 평균 총점은 79점. 지난 시간과 동일하고요. 평균 점수 80입니다. 만약에 자, 사운드가 오늘... 좋긴 좋은데 네. 1점까지는 아니고요. 한 네. 0.53 이렇게 좋은데 네. 37.53 정도 되군요. 근데 그냥 반 올리면 갖고 38로 그냥 네. 38. 진짜 높은 점수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사실. 네, 네 오늘 그래서 텔레는 다 79점에서 80 사이에 네. 아주 정말 분포가 아주 명확해요. 이렇게, 네. 명확해. 정말 고기 탄착분이 아주 네. 제대로 찍혀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1999 시리즈 여기까지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거는 그렇게 프로파일링을 할 만한 좀 버릇이 있나 모르겠네요. 예. 약간 뭐 개가 물어뜯은 것 같은 개를 기르나? 네. 고양인가? 다음 시간에 네. 어떤 반려동물을 기르는 네. 네, 기타리스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2022 리미티드 에디션 험싱 텔레야, HS 텔레. 네, 커스텀 레이 770만원짜리. 저것도 이렇게 비싸? 네, 비싸죠. 그래서 오늘의 커스텀샵 시리즈 다음 시간에 HS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